경상북도는 사업비 471억 원을 투입해 영덕 축산항에서 국도 7호선을 잇는 축산항 도곡간 도로를 7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이 도로는 연장 3.1km로 축산터널을 뚫어 직각에 가까운 구간을 직선화했고, 국도 7호선과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해 축산항까지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축산항에서 강구항 구간을 잇는 해안도로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강구대교와 강구축산도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